자, 시작을 해봅시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녕. 처음에 선생님이 이게 필기하고 정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뭐, 옆에다 뭐 적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들어도 되고, 근데 심심하니까 옆에다 적어봐야겠죠? 그걸 흰 거에다, 뭐 옆에다가, 이게 정리 노트니까 너무 두껍잖아, 내용이. 필요한 거를. 그죠? 공책에다 하나 적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아니면 그 옆에다 뭐 조그맣게 체크를 해놓던 거 알겠죠?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뭐, 탄수화합물을 배웁니다. 탄수화합물, 알겠죠? 탄수화합물. 필요 없는 거다 지우고, 선생님, 바로 탄수화합물로 넘어갑니다. 앞에 내용이 너무 필요 없는 내용이라서 탄수화합물로 갑니다. 알겠죠? 2단원 정도 될 겁니다. 알겠죠? 2단원. 알겠죠? 앞에 1번 내용은 별 의미 없는 내용이라서 여기 탄수화합물부터 가르칠게요. 알겠죠? 2단원. 몇 쪽이야? 18페이지부터 할게요, 여러분. 자, 우리 사실은 여기 탄수화합물이 이 유기물이라서 이 얘들아 이게 유기물이라는 게 있어. 유기물은 뭐냐면 탄소가 포함된 얘를 유기물이라고 하고 탄소가 포함되지 않은 무기물이라고 하는데 자, 이 파트가 자체가 원래는 화학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야. 유기화학이라고 해서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어. 나 사실 내가 어릴 때 배울 때는 좀 어렵게 배웠거든. 좀 어렵게 배웠는데 여기는 그냥 아주 간단한 거몇 개만 가르치더라고. 자, 잠깐 선생님 써볼 테니까 자 보자. 예, 1번 탄화수소 했네. 탄화수소는 애 화합물입니다. 이게 뭐냐면 탄소하고 수소의 화합물을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게 뭐냐면 원유의 주성분이야. 원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중동국가 보면은 까만 물이 올라오죠, 여러분. 석유라고 하는 거. 사실은 그거를 정제를 시켜야지 휘발유가 나오고 경유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거기에 뭐가 있냐면 메테인 있어요. CH4. 이건 메테인이라고 합니다. 메탄가스, 메탄가스 할때 CH4야. 알겠죠? 근데 이 CH4가 제일 중요해. 이거 학교 면접, 대학교 면접에서 CH4 구조 그리는 거 맨날 나오더라고. 자, 이거. 얘는 이렇게 됩니다. 자, C가 여러분, 이게 지금 공유결합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C는 원자가가 몇 개죠, 여러분? 몇 개야? 네 개죠. 네 개니까 이게 네개 하나씩 붙는 거야. 수소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럼 우리 8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수소 하나 붙고, 하나 붙고, 하나 붙고, 하나 붙고 해서 8개 전자가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천연가스의 주성분이고, 그 다음에 온실 기체. 공기보다 무겁다, 가볍다. 여러분, LPG가 있고, LNG가 있잖아, 여러분. 이거 아니야, 얘들 혹시나? 그 있잖아, 가스통에 담겨지는 거 알아? 그게 LPG고, LNG가 천연가스, 알겠죠? 메테인. 우리 그, 버스 보면은 가스로 가는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메테인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문 열으면 나갑니다. 알겠죠? 문 열어놓으면. 만약에 공기가 이제 노출되잖아. 이거 만약에 가스가 셀 때는 문 열어놓으면 됩니다. 이게 날아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주성분이고, 메테인은 요것만 알아두십시오. 요거 이렇게 된 거. 그다음에 이게 몇도죠, 여러분? 혹시? 몇도인지 아세요? 결합값? 거기서 진짜 109.5도라고. 거기 딱 가운데에서 됐죠? 여기 하나? 여기. 여기, 109.5도.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109.5도. 알겠죠?
사실은 이게 화학 2를 가면은 이게 왜 109.5도가 나왔는지 설명해야 돼. 이게 왜냐하면 서로 전자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전자 친화도라고 하는데 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109.5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약간. 자, 그 다음에 2번 알코올이 있습니다. 알코올. 어저께도 많이 마셨는데, 자, 탄화수소 더하기 OH야. 이게 뭐냐면 하이드록시. 이게 OH를 우리가 하이드록시기라고 해야 겠죠? 여기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알코올 같은 게 C2H5OH거든. 이걸 어떻게 그러냐? 이게 C하고 H 넣고 여기도 H 넣고 여기도 H 넣고 여기도 H 넣고 여기도 H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 OH를 넣으면 돼요. 이거 붙으면 그냥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 알콜기라고. 알콜. 알콜. 이걸 하이드록시라고 합니다. 하이드록시. 알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 있냐? 자, 카르복실산. 자, 탄화수소 플러스 COOH. 이게 카르카복실. 그다음에 이게 뭐냐? 아세트산이야. CH3COOH.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어떻게 그려져 있냐? HCHH 됐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COH, 그 다음에 여기 이중결합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아세트탄은 뭐냐면 식초, 식초 이렇게 있어. 자, 그래서 이게 세 개가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는 요 이름을 알아야 돼. 아, 이게 카르복실이구나. 이건 뭐야? 하이드록실이구나. 그 다음에 이게 메테인이구나. 알겠죠, 여러분? 이게 기본 구조고 여기다가 붙여 나가는 거 알겠죠? 어? 이게 내가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 정말 어렵거든. 우리 나는 다 외웠단 말이야. 메팅기, 알콜길 이렇게 다 외웠어.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재밌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술을 먹지 않아요? 알콜? 알콜, 자 술을 먹어. 술 이거 이걸 막 먹잖아. 알콜이 이게 소주가 이거야. 소주 먹잖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때? 그 다음날 힘들다고 하지. 그러면은 자, 알코올이 분해가 되면, 알코올이 1차 산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CHO 알데히드가 돼. 이 알데히드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죠? 그리고 이따가 해장을 하거나 술똥을 싸면 어떻게 돼? 괜찮아지죠? 그 왜 그러냐면 카르복실산 이렇게 1차 산화, 2차 산화가 이렇게 돼.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몸속에서 날아가거든. 이건 몸속에 남아서 머리 아프게 하고. 이게 약간 독이고 얘는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취 해독제를 먹잖아. 그런 게 뭐냐면 요거를 빠르게 이렇게 분해시켜 주는 것들이야.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고 항상 물어보는 게 OH 그다음에 COOH 이거 카르복실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메테인하고 항상 비교하는 게 나와. C2H5OH 그 다음에 CH3COOH. 여러분 이런 거 외워야 돼. 알겠죠, 여러분? 메테인, 그 다음에 알코올, 그 다음에 카르복실산 이거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기체고요. 야, 알코올은 뭐야? 액체겠지? 얘도 아세트산이니까 액체고. 자,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용해성. 얘는 녹지 않습니다. 얘는 잘 녹고요. 얘도 잘 녹고요. 그 다음 냄새. 얘는 나지 않고 얘 같은 얘는 술이니까 알코올 냄새 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식초니까 냄새 나겠지. 이거 소주야, 소주. 이게 뭐야? 식초야. 자, 그 다음에 연료의 사용력은
얘 사용할 수 있고 얘 사용할 수 있고 얘는 사용 못하고요. 액성 얘는 없고요. 얘는 중성, 얘는 약산성. 자, 그 다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얘네들 공통점. 공통점 뭐라고 있냐? 공유결합. 연소시 물하고 CO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요 세 개를 비교하는 게 나옵니다. 내신에서 아마. 그렇죠? 그래서 요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 자, 공통점 뭐야? 공유결합하고 연소시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뭐 글씨? 냄새비. 물에 대한 용해성. 물에 녹냐 안 녹냐. 물에 대한 용해성. 요런 거. 그래서 지금 개념책이 너무 두껍죠, 여러분? 두껍죠? 그거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요 정도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좀 이따 저랑 같이 책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은 여러분 숙제로 해 오시면 제가 풀어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루는, 자, 지금 우리가 물리 한 번, 화학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은 화학은, 자, 일단 개념 설명하고, 오늘 뭐야? 일단은 다 할 겁니다. 알겠죠?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책 한번 읽고, 문제 좀 풀고, 여기 개념 풀이 문제가 쉬워. 풀고, 수능 특강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죠? 풀어갖고 오시면, 다음 주에는 수능 특강 문제를 쭉 풀 겁니다. 알겠죠? 이해 가셨죠? 이해 가셨나요? 이게 화학을 보면은 내용이 어때? 되게 쉬워요. 개념이 되게 쉬운데, 문제가 어려워. 특히 뭘 구하는 건 문제가 어려워. 그지? 소연이 그래, 안 그래? 아, 아직 다 못 썼어? 알겠어, 알겠어. 한번 적으시고요. 자, 일단 메테인이 기본입니다. 알겠죠? 메테인이 기본이고, 메테인은 뭐라고? 결합각이 109.5도다. 거기 책에 써져 있죠? 그거 한번 보시고요. 알겠죠? 그거 잘 나옵니다. 109.5도. 자, 그 다음에 다 적으셨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원자량 봅시다. 원자량 책 보지 말고 여러분 그냥 옆에다 적으세요. 알겠죠? 원자량. 자,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다. 자, 여러분 원자량은 여러분 실제 그램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야? 탄소. 그래, 기준이 탄소야. 이 탄소가 기준입니다. 탄소가 10이라고 잡고 상대적인 거야. 수소는 얘보다 12배 적고요. 그 다음에 아 얘는 얘가 10이 아니야. 1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질소는 14 정도 되구나. 이게 상대적 비입니다. 알겠죠? 탄소가 기준이야. 왜 탄소로 잡았을까? 깔끔해서. 깔끔해? 어떤 게? 거의 10이 비슷하다고.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선생님, 왜, 그러면 이제 얘네들도 그램 딱 확실하게 하지. 안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너무 더러워져. 소수점, 점점점점까지 계산을 해야 돼서 그냥 상대적 비로 한 거야.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화학에 보면은, 자, 물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램, 킬로그램 딱딱 나눠 떨어지잖아요. 근데 화학 같은 경우는 이게 덕지덕지 원자 같은 붙어 있고 분자 막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때? 계산하기 힘들죠. 그래서 뭘 갖고 온 거야? 뭐를 갖고 온 거야, 알겠죠? 개수도 뭐야? 6.02 곱하기 10에 23개, 3승계. 요렇게 갖고 온 이유가 화학은 단위를 정하기가 힘들어. 그램, 킬로그램 하기가 쉽지 않아서 화학의 단위가 몰로 바뀐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1단원이 몰인 거야, 알겠죠?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탄소의 분자는 1몰은 12g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야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수소
수소가 수소원자가 1몰 있다 그러면 1g이야, 그치 얘들아? 이렇게 이해가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C 한 개의 질량은 얘랑 똑같다. 여기 상대적 비밀 알겠죠 여러분? 뭐 이런 거 다 알잖아, 그치? 그죠? 다 아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뭐가 문제냐? 문제를 못 푸는 거죠. 응? 자, 분자량 봅시다. 분자의 상대적 질량이다. 자, 그래서 그냥 원자량의 합. 예를 들자면 이게 H2O야. 자, H가 얼마라고 얘들아? 1이죠. 1이 몇 개 있어? 두 개 있죠. 플러스 5는 16이죠. 그래서 18g. 1몰일 때 18g이다. 이렇게 쓰는 게 분자량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뭐 다 알잖아. 학교에서 지금 화학 여기까지 배웠니? 배웠어? 여기까지 쉬워요, 진짜. 그 다음에 CH4. 얘는 얼마야? 16, 그렇죠. 그 다음에 NH3는? 17.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뭐 있죠? 호도당이 뭐지? 180. 그럼 불러줘. 호도당 뭐였지? C6. H12. 5. 6. 맞아? 요거 잘 나옵니다. 180g. 포도당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시험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몰. 입자수를 나타내는 단위다. 자, 몰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알겠죠? 화학에서 몰을 모른다 그러면은 화학을 할 수가 없어. 알겠죠? 화학의 기본 단위야. 알겠죠? 그 1몰은 뭐냐? 6.02 곱하기 10에 23개. 같은 말이 뭐냐? 자, 22.4L입니다. 조건이 언제죠? 온도가 몇 도죠? 0도, 그치. 1기압이고 0도일 때. 맞죠? 자, 그 다음에 또는 분자량 또는 원자량이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수소가 18g, 1몰 대 18g이잖아. 그럼 내가 36g 있어. 그럼 몇 몰이야? 2몰. 그쵸? 만약에 9g 있어. 0.5몰. 이런 겁니다. 알겠죠? 이해가니, 얘들아? 뭐, 어렵지 않죠? 여기는. 그쵸? 자. 원자량 또는 분자량 또는 질량. 아니, 아니, 그냥 또는 분자량 또는 원자량이라고. 분자량 또는 원자량이라고. 알겠죠? 1몰일 때. 알겠죠? 무슨 말이냐? 1몰일 때 18g이라고. 이런 뜻이야. 알겠죠? 야, 근데 22.4L는 어떻게 나온 거냐? 응? 22.4L는 어떻게 나왔어요? 어? 그냥 외웠어? 외웠어요? 22.4L는 왜 나와? 어떻게 나온 거야? 모르지. 그지? 그냥 22.4L 외운 거야? PV는 NRT에서 나온 거야. 이거 아니 혹시? 기체 상태 이상 반응시? 통합과학에서 나올 텐데. 안 나와, 너? 또 안 나온다, 안 나왔어. 내 통합과학 하는데. 여기 아까 0도시 1기압이잖아. 1기압이야. 1몰이야. 여기 0도가 얼마야? 0도시니까 273. 그치? R이 얼마야? 8. 여기서 나온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뭐 다 잘 알겠지만 CO2가 22g 있다, 얘들아. 그럼 CO2는 분자량이 얼마죠? 44죠. 그럼 얼마야? 몇 몰이야? 0.5몰이죠. 부피는? 12.2L. 맞죠? 요런 거, 요런 겁니다. 알겠죠? 분자수는 몇 개죠, 여러분? 2분의 곱하기 6.02 곱하기 10에 23개. 됐죠, 여러분? 원자량은? 원자수는?
어, 그렇다. 몇 개 곱하면 돼? 3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원자수는. 맞죠, 여러분?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여러분. CH4 해봅시다. 이게 8, 이게 만약에 44.8L가 있다. 몇 몰이냐? 2몰이죠. 몇 그램이야? 이게 16이잖아. 그쵸? 어, 그럼 32g 있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해가시죠?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돼? 몰. 몰을 찾아서 질량과 부피에 따라 각각 대입을 하면 돼. 알겠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여러분? 여기까지 배웠죠? 왜 그때 물리 안 왔어? 물리를. 어. 지금 공유 중인데. 왜? 혼자 할 수 있을지. 아, 그래? 혼자 해봐. 어, 왜 된다? 화학은 혼자 해도 돼. 물리는 혼자 못 해. 아, 그런가? 어, 화학은 혼자 할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사실 나는 화학을 해달라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지금 지금 친구들이 화학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 화학이 아마 앞에 부분이 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 뒤에 부분에 그 원자 모형이나 이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물리는 앞에 부분이 좀 어려워. 그러면 여기 친구들 수능 특강 문제 처음에 풀었는데 거의 울 뻔했어, 애들. 어려워서. 자, 봅시다. 물리도 아마 오게 될 것 같아. 예, 빨리 오십시오, 알겠죠? 그냥 앞에 설명을 다 해가지고. 자. 그 뉴턴 전까지는 물리 쪽은 넘어왔나요? 아니요, 그냥 다 끝냈어요, 그냥. 한 방에. 그거 한 시간이면 다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왜냐면 문제 푸는 거랑 개념 설명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문제 적용하는 거랑.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은 질량 구성한 분자수, 분자량 원자량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쓰면 이 CO가 있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게. 자, 이게 분자량이 지금 얼마죠, 여러분? 얘가 28이야. 얘는 얼마죠, 여러분? 44야. 그렇죠? 그러면은 같은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죠. 같은 같은 질량 분자수.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한, 이 시험 맨날 나오는 거 아니야? 같은 질량의 분자수는 이거 반대야. 여기가 44고 여기 28이야. 이게 이렇게 반비례야. 알겠죠? 왜냐면 같은 질량일 때 생각해봐. 같은 질량을 생각해봐. 내 지금 30g 있다고 생각해봐. 30g, 같은 질량이야. 그러면은, 몰은 어떻게 구하냐? 분자량분의 그거잖아. 질량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28분의 30이 될 거고, 얘는 뭐야? 44분의 30이 될 거야. 이게 몰수야. 이해가죠? 그럼 질량의 분자수는 뭐야? 몰수에 비례하니까. 그럼 역수가 되는 거야. 알겠죠? 반비례가 되는 거야. 요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같은 질량일 때는 분자량의 역수가 된다. 이제 이게 바뀌어야 된다. 알겠죠? 요게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와. 알겠죠? 자, 그러면 그럼 원자수는 뭐냐? 원자수는 44 곱하기 몇 개죠? 두 개. 얘는 뭐야? 28 곱하기 몇 개죠? 세 개. 요거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 요거 적어 놓으세요. 여기 시험 맨날 나와. 좀 이따 수능 문제 한번 보자. 얘는 반비례고요. 자, 봅시다. 하나 더 보자. 자, AB, 그 다음에 AB2가 있습니다. 1g 구성하는 구성 분자수. 자, 분자량. 그 다음에 1g 구성하는 원자수.
자, AB는 11개고요. 얘는 7개입니다. 알겠죠? 그럼 분자량, 같은 질량이면 어떻게 되는가? 같은 질량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분자량은 반대가 되는 거 알겠죠? 알겠죠? 여기 중요한 거야. 키포인트야. 자, 그러면은 얘는 원자수는 어떻게 되냐? 지금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그러면은 11 곱하기 2개. 얘는 몇 개 있어? 3개 있죠? 그러면 7 곱하기 3개. 분자수 곱하기 개수.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수능 문제 하나 갖고 왔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 가는요 이게 1g당 분자수예요. 여기가 4N이고 여기가 5N이에요. 됐니 얘들아? 자, 그럼 보자. 가와 나가 요거 아니면 요거래 얘들아. 요거 아니면 요거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치를 해보자. 자, 여기 보세요. 그람당 가가 나대 그람당 분자수 뭐야? 4대 5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 봐봐. 분자수는 뭐에 비례하는 거야? 반비례하는 거야? 분자량이 반비례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5고 4야. 이해 갔니, 얘들아? 요거, 요게 중요하다, 알겠지? 그러면은, 그럼 1g당, 여기 뭐야? 분자수. 얘는 뭐야? 원자수가 되겠죠? 원자수. 원자수는 4 곱하기 이제 찾아줘야 돼. 야, 가가 이거겠냐? 아니면 나, 가가 이거겠냐? 석준아, 어떤 거겠어? A, B. 3. 왜? 도입도입 맞잖아. 응? 도입도입 맞다고? 분자량이 더 크잖아. 더 있잖아. 그러니까 A, B, 3죠. 알겠죠? 이해가시죠? 선생님 이해가요? 왜 A, B, 3인지? 그 다음에 A, B, 2 이렇게 되겠죠. 원자수는 뭐야? 4. 4 곱하기 몇 개 있어? 4개 있죠? 16개. 이거 몇 개 있습니까? 4, 5 곱하기 3개 있죠? 15. 알겠죠? 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봐봐. 이 맨날 똑같은 패턴이야. 자, 그람당. 그람당이라는 건 질량이 같다는 뜻이야. 질량이 같을 때 항상 분자수를 주어집니다. 분자수는 뭐의 반비례다? 분자량의 반비례다. 알겠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똑같아. 원자수 물어보고 분자량 물어보고. 알겠죠? 야, 그리고 자, 거기다 하나 더 적으면은 기체 밀도는 뭐에 비례한다? 분자량에 비례한다. 알겠죠? 이렇게 적어두시면 됩니다. 네. 네. 왜 A3가 가인가? 다시 한번 설명. 어떤? A 왜 이게 가가 A 이거냐고? 네.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설명할게. 봐봐. 선생님 얘기했지만 분자수하고 분자량은 같은 질량에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야? 같은 질량에서 분자수하고 분자량은 역반비례다. 알겠죠? 그러면 4대 5면 5대 4야. 그럼 얘가 더 무겁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얘랑 얘랑 똑같은 물체가 있어요. 무거우려면 얘야, 얘야. 얘겠죠? 그래서 A, B, C죠. 오케이? 이해가셨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겠죠? 자, 이제 개수비, 몰수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얘기하지만 그냥 쭉 설명하겠습니다. 개념 설명을 하겠죠. 석준이 여기까지는 여유로운데? 다 이해 가는 거야? 어려워. 뭐 또 어려워 또. 조금 빨라. 알겠어. 그러면 천천히 할게. 개수비는 몰비 는 분자수비는 부피비. 자, 요거를 우리는 무조건 계속 까먹지 말고 있어야 돼. 자, 몰 개수비는 몰수비고 그다음 분자수의 비고
부피비다, 알겠죠? 대신 질량비는 아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요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면 이거야. 메테인, 얘를 태워. O2 태워. 이러면은 뭐가 생겨? CO2하고 H2O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마초장이 E 같지. 자, 그럼 봐봐. 얘랑 메테인하고 산소랑 반응하려면 몰수가 몇 대 몇이야? 1대 2야. 알겠죠? 그러면 얘도 1대 2로 생성된다고. 이해 가셨나, 여러분?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2몰이 있었어. 그럼 얘는 반응하려면 몇 몰이 있어야 돼? 3몰이 있어야 돼. 그럼 얘가 몇 몰 생겨? 2몰이 생겨요. 알겠죠? 그리고 얘도 몇 몰 생겨? 3몰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 석준아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 11.2리터를 줬어. 그럼 얘는 얼마를 써야 돼? 그렇죠. 22.4리터 생겼죠. 얘는 11.2. 얘는 아, 20.4리터. 알겠죠? 이해가셨나요?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야. 알겠죠? 만약에 선생님이 얘를 2분의 1몰을 주고 얘도 2분의 1몰을 줬대. 그쵸? 그러면은 남는 건 누구야? 메테인 남겠죠. 얼마 남아? 4분의 1몰이 남겠죠. 이해가시죠? 얘는 얼마 생겨? 4분의 1몰. 얘는 2분의 1몰. 알겠죠? 이해가셨나, 여러분? 아, 요렇게 반응합니다. 무조건 1대2로 반응해. 알겠지? 뭐 다 반응한 게 남을 수도 있어, 얘들아. 알겠지? 이해 갔나요? 이해 가셨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아니야? 이해 안 갔어? 다시 한번 설명해 줘, 선생님. 알겠어. 숫자로 할까? 숫자로 할게. 분수를 안 하고. 아, 선생님 이름이 까먹다. 이름이 뭐였지? 맞아. 상준이. 내 친구 이름 똑같이. 자, 상준아, 여기 봐봐. 이게 요 앞에 있는 개수비가 반응하는 비야. 그 다음 몰수, 반응한 몰수의 비야.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얘에다가 1몰하고 2몰을 넣어줬어. 그러면 똑같이 얘도 1몰이 생기고 얘도 2몰이 생긴다는 뜻이야. 알겠죠? 반응비가 어때? 1대2로만 반응한다고. 알겠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좀 꽈냈어. 선생님이 2분의 1몰을 줬더니 주면 이거 1몰을 줬어. 그럼 이제 반으로 줄었죠? 그럼 여기도 맞춰서 반으로 줄어서 생성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똑같이 2분의 1몰 주고 여기도 2분의 1몰 줬어요. 그러면 자, 똑같잖아? 근데 반응은 1대2로 해. 그죠? 그럼 여기가 1대2로 반응하려면 여기가 얼마 써야 돼? 4분의 1몰 반응하고 4분의 1몰이 남아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몰 다 쓰겠죠? 그 다음 여기 얼마 반응하겠어? 4분의 1몰 나오겠죠? 여기는 얼마? 2분의 1몰 나오겠죠? 요거. 알겠죠? 어렵지 않죠? 반응비대로 가는 거야, 알겠지? 자, 중요한 게 여러분, 질량비는 아닙니다. 제일 틀린 말, 4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질량비. 개수비는 질량비와 같다.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틀린 말이야, 알겠지? 이가씨, 석준이 알겠어? 자. 그럼 이제 분자수비야. 만약 2분의, 여기 봐봐. 요렇게 많이 있다. 그러면은 분자수는 여기 몇 개야? 6.2 곱하기 10에 23개지. 얘기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에 23개. 알겠죠? 이게 아보가드 숫자다. 그쵸? 그거 알아? 아보가드로인가? 아니다. 맨드. 주기율표 만든 사람이 누구지? 누구지, 경민아? 아, 뭐, 선생님. 맨델인가? 아닌데, 맨델 유전 법칙인데. 맨델스? 아, 이름이 비슷해. 아무튼. 아, 둘 중에 하나인데, 얘인지 아닌지 걔 헷갈리는데, 둘 중에 하나가 약간 자폐증이 있었고, 학교를 잘 못 다녔대. 그래가지고,
엄마가 자꾸 케어를 했대. 그, 아, 맞다. 주기율표 만든 애구나. 주기율표. 걔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니기 힘들어서 엄마가 옆에 다 케어하면서 뭐 하다가 심심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 그래서 만드는 게 주기율표야.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주기율표를 몇 번까지 외워야 되냐면 20번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다 외우셨나요? 예. 아, 그래? 아, 그렇죠. 주기율표 20번까지 외워야 되고, 수능을 보려면 한 30번까지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학교에서 몇 번까지 외우래?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나는 무조건 시험 봤는데. 학교에서. 아무튼 20번까지 무조건 외우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도 외워야 되냐면 1조인 거, 그 다음에 17조? 1쪽, 2쪽, 그 다음에 17쪽, 18쪽, 이렇게 특징 있는 애들 또 외우세요. 이렇게, 이렇게 라인으로. 알겠죠? 외워주십시오. 알겠죠? 야, 조가하고 주기의 차이점이 뭐냐? 원자 껍질. 원자 껍질. 주기. 주기. 조근. 어. 원자표 전자. 오. 어, 왜, 태기, 아니, 왜? 같은 말 같아? 어, 잘 얘기했는데 왜? 태규 왜? 반응이 왜? 아니야? 자, 알겠어요. 자, 몰랐어, 태규? 알았어? 알겠어요.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양적 관계 봅시다. 1번, 질량, 부피, 그 다음에 분자수. 얘는 무조건 뭘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뭘로 바꿔야 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수비는 몰.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몰을 하면은 다시 뭐로 바꿔줘? 질량, 부피, 분자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조건에서 여러분 질량이나 부피 이런 게 나오면은 일단 몰로 바꾼 다음에 그 몰을 가지고 개수비를 맞춰줍니다. 아닙니다. 그 개수비를 가지고 각각의 몰을 알 거 아니야? 그 몰을 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가 질량, 부피, 분자수로 환산해 주면 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CH4 플러스 CO2 다음에 CO2랑 EH2O야. 만약에 여기 내가 8g을 태워야 된다. 그러면 이게 8g이죠. 그럼 이제 8g이 주어졌으니까 우리 뭐야? 몰로 바꿔야 된다고. 얘를. 그러면은 메테인은 얼마야? 16이잖아. 그죠? 얘는 얼마죠? 32g이죠, 사실은. 그쵸? 자, 그러면 16g이죠. 그러면은 8g이니까 몇 몰이야? 0.5몰이야. 그럼 얘는 몇 몰이야? 1몰이겠죠. 1대 2니까. 그쵸? 그럼 여긴 몇 몰이야? 0.5몰이겠죠. 그죠? 얘는 몇 몰이야? 1몰이야, 1몰. 이해가셨나요? 어, 이해갔죠? 그러면은, 자, 이제, 부피를 물어보는 거야. 부피는 얘는 얼마인 거야? 0.5몰이니까? 11.2L. 얘는 22.4L야. 얘는 11.2L. 얘도 24.4L야. 그럼 얘는 얼마야, 질량이? 32, 그렇죠? 얘는? 0.5몰 있으니까 얼마야 돼? 22. 44니까 22g. 됐죠? 얘는 얼마 있어야 돼? 18g 있어야겠죠? 됐죠? 됐나, 여러분? 그, 자, 이런 거 우리가 알아내면 된다. 알겠죠, 여러분? 좀 빠른가? 괜찮죠? 괜찮지? 괜찮죠? 쉽죠?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 여기 4g 있으면 어떻게 돼? 얘들아, 이거 해봐, 이거. 4g. 여기, 여기에 질량, 얘 부피. 이만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44g인 건 얼마냐? 이 얼마냐? 16인가요? 16분의 4가 몰수죠? 그러면 4분의 1 몰이야. 그죠? 4분의 1 몰. 맞습니까? 얘는 몇 몰이야? 2분의 1 몰. 얘는 4분의 1. 얘는 2분의 1 몰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2분의 1 몰이니까 얼마야? 11.2L. 맞죠? 얘 질량 구해야 돼. 그러면은 얘가 얼마야? 44란 말이야. 그죠? 4분의 1이니까 얼마야? 11g이죠. 됐습니까?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 갑시다, 여러분.